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배우 설경구, 임시완, 김희원, 전혜진 그리고 변성현 감독님이십니다. 와, 지금 오늘 방금 이제 5분 전까지 영화를 보셨던 우리 관객분들이시고요. 저도 영화를 관람했고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다는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 예,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진심으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아, 제 옆에 계신 김희원 씨부터 인사 말씀 드려볼게요.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교감 역할의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라나 설경구. 네. 안녕하세요. 브라나 설경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첫 팀장 역할의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변 감독님. 예, 연출을 맡은 변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쇼케이스를 나누기 전에 조금 전까지 극장의 분위기를 제가 대신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파리가 날아가는 소리 진짜 안 들릴 정도였어요. 끝까지 정말 긴장에 긴장을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는 그런 분위기였죠, 저희 진짜. 네! 네,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영화 불안감과 함께하는 불금 쇼케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명장면 토크입니다. 명장면 토크. 배우분들은 과연 이 스타일리시한 범죄 액션 영화 불안감 속에서 어떤 장면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먼저 설경구 씨가 뽑은 명장면 스틸 화면부터 만나보고 직접 배우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설경구 씨가 뽑은 명장면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한재호랑 조연수랑 처음으로 만나는 네, 장면이죠. 네. 그 이재한 씨가 그 교도소 식당에서 예. 사고를 치고 저는 그 임시완 씨의 눈여겨 보면서 혁신적인 또라이다. 이거는 연기가 어색해서 뭐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누구의 연기가? 제 연기가. 네. 아, 저 때는 이미 뭐 두 분이 촬영을 진행한 후에 씬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처음으로 마주하는 씬이셨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촬영한 지가 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네네. 전부터 좀 술 자리 있는 동정이 있지 않았어요? 촬영하기 전부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저는 그럼 누구랑 먹었죠? 저는 유경이랑 먹고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임시한 씨랑 술 먹은 적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이 대화 주고받는 게 영화에서 그 모습이 좀 느껴지죠? 네. 정말 개봉하면은 새로운 어느 충무로의 브로맨스로 두 분이 아주 많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 누구랑 술을 먹었는 안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저랑 같이 술 먹은 분을 찾습니다. 누가 과연 저랑 술을 먹었는지. 김희원 씨는 술을 못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경구 씨에서는 이 재호와 현수 그를 이끌어가는 두 사람의 어떤 첫 만남 씬을 명장면으로 뽑아주셨고요. 계속해서 김희원 씨는 또 어떤 명장면을 뽑으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 역시 또 이 병갑과 현수의 첫 만남인데 약간 좀 폼이 빠지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네. 처음부터 너무 싫어가지고 아, 현수가 네,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막는 그런 신이었는데요. 예. 결심 찍을 때 되게 그 임시현 씨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른 에너지인데 되게 좀 격하게 부딪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예. 김희원 씨는 저 때부터 이제 어떤 김희원 씨만의 캐릭터가 잘 이제 관객들에게 설명이 되면서 굉장히 약간 동정심을 좀 유발이 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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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 신 찍은 날 땅위를 많이 맞았어요. 땅위를? 이경이라고. 아, 같은 날이었구나. 예. 진짜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차에서 우는 씬도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했었구나. 아, 좋습니다. 예, 아무튼 김희원 씨는 또 잊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현수와의 첫 만남 역시 바닷가 포장마차 권총재 맥주병 씬을 뽑아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감독님께 같은 질문을 드려볼 텐데 감독님은 이런 걸 뽑아주셨더라고요. 우리 관객들이 미처 보지 못한 삭제돼서 아쉬운 장면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변성현 감독님이 뽑은 명장면입니다.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감독님? 예, 병갑이죠, 병갑 지금 뒷모습은? 예. 김희원 씨. 김희원 선배님 엉덩이가 되게 예쁘시거든요. 엉덩이를 적나라하게 담았었는데, 예. 그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신에 약간 코믹한 요소가 있었어요. 네. 그 감정을 깨트리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아끼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눈물을 머금고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 전혜진 씨가 김희원 씨를 찾아가는 좀 약간 도발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예, 병갑이를 도발해가지고 뭔가 캐내려고 하는 천진장과 거기에 이제 천진장의 도발에 넘어가가지고 무언가를 얘기해버리는 병갑을 담는 신이었는데 그냥 아무튼 실제로도 되게 많이 웃었어요. 그 희원 선배님이 그 주요부위 공사만 한 상황에서 정말 토할 뻔했어요. 근데 저 신 찍을 때 진짜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남탕이었으니까 정말 다른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남자들. 하필 저분 걸 받았어요. 아, 예. 김희원 씨 팬분들이 유독 아쉬워하는 팬분들. 정작 김희원 씨는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저거 그 문신 근절 하려고요. 한 7시간 했던 거 같아요. 아, 이 오래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한 7시부터 촬영이 되면은 예. 8시부터 했는데 새벽 1시부터 한 8시까지 촬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해서 되게 좀 힘든 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전혜진 씨한테 웃길지 모르니까 미리 봐둬라 안 보더라고요. 아니 웃길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촬영을 액션 하고 나서 보자마자 웃어가지고 NG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아, NG도 많이 났구나. 아쉽하네요. 네, 근데 저게 약간 머리를 이제 샤워 머리를 보통 샤워를 하면은 네. 이제 남자 배우들은 멋있게 막 이렇게 물이 쫙 나오면서 역광으로 서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예. 그런데 저 장면은 이렇게 앉아서 진짜 꼭 만나는 장면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웃겼어요, 저게. 그 사우나를 왜 그렇게 샤워기가 달린 데를 구했는지 예. 앉아서 이렇게 뿌리고 있으니까 저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요. 아, 우리 관객분들만 알게 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같고 감독님 설명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 영화가 너무 설명적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아쉽지만 삭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임시완 씨와 전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두 분은 역시 또 장안의 화제답게 칸 영화제 심사위원들께서 좋아할 만한 이 스틸을 뽑아주셨다고 합니다. 임시완 씨가 뽑은 화면 보겠습니다. 아, 기억나시죠? 예, 최선장과의 그 액션 씬인데 굉장히 막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막 만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관객분들은. 아,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만화 같은 액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이때 뭐 저는 찍을 때도 잘 몰랐었는데 이 액션 씬을 찍을 때 굉장히 고가의 그 최첨단 그 촬영 장비들이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저런 물론 이 훌륭한 스태프분들의 그 정말 대단한 실력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재밌는 씬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또 해외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신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뭐 저도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바로 이제 설경구 선배님 그 이소룡설. 맞다. 예, 거의 뭐 1대 몇 주로 그냥 다 물리치시는지. 사실 근데 오케이가 났었는데 예. 그 이상한 핑계를 대고 한 번 더 하자고 감독님이요. 장난기가 발동돼가지고 예. 오케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게 하고 아비오! 이게 설경구 씨께서도 열심히 또 기억에 남는 열심히 하셔서 기억에 남는 그런 신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전혜진 씨가 뽑은 또 한 영화 제가 사랑할 만한 명장면도 한번 볼게요. 스틸 보시죠. 아, 진짜 저 때는 우리 관객들 기억나시겠지만 오세한 무역이 진짜 제대로 일망타진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걸 노리는 순간이었고 진짜 걸크러쉬 제대로 나왔었던 그런 장면인데 뭐 나중에 조금 이상해졌지만 기억나시죠? 저 신칭크실 때. 네, 우선 저 수많은 남자들을 무릎을 꿇는 순간 예. 짜릿하더라고요. 그 다음 저는 어떻게 될지는 알지만 저 개가드파와 뭐 오세아 모역 일당들이 잡으러 가는 그 배를 타기 전부터 되게 막 짜릿하더라고요. 어. 기분이 좋았었어요. 진짜 첫 팀장이 된 것처럼. 네. 네. 근데 그 깐느에서 좋아할까요? 깐느에서? 예. 뭐 이벤트를 만들다 보면 이것저것 네. 끼워넣기 마련이죠. 그렇죠. 알잖아요. 아무튼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분명히 뭐 깐에서는 저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면들 분명히 또 인상 깊어하실 것 같고 이 명장면 토크 다섯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이 명장면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말 영화를 다 봤으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걸 알겠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 촬영하시면서 우리 변성현 감독님이 진짜 불안당이구나. 우리 중에 제일 불안당은 변성현 감독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아, 언제 감독님이 좀 얄미웠는지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뭐 생각나시는 분들부터 먼저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김희연 씨. 예. 네, 저희 감독님 진짜 불안당이에요. 정말. 오늘은 패션이 굉장히 바른 생활사나의 패션이에요. 저 지금 저 패션이? 네. 평상시에는 예. 저 홍대에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미술하거나 퍼포먼스 하시는 아, 맞아요. 거의. 패션이 거의 그러세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세요. 거침없어요. 아니면 아니다 싶으실 때. 네, 그래서 아까 그 삭제된 장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촬영을 하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근데 첫 번째 그 연기를 좀 이상하게 했어요. 네네. 아 뭐야 저거 소리만 지르고 씨. 그래서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좀 좋게 좀 얘기했지.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열심히 해서 불안당이에요. 감정에 충실하고 패션도 본능에 충실하시고 설경구 씨께서도 좀 몇 번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소룡 아비오를 찍은 날 예. 그동안 촬영이 없었는데 그 감독님이 그 촬영을 끝나고 네. 그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좀 일찍 끝났어요. 생각보다 예. 술을 자시고 야. 그 새벽에 예. 숙소 복도를 다니면서 예. 그 방방 문을 걷어차면서 아비오! 쉬어야 되는데 배우분들 스탭들 자고 있는데 그 흉내를 내면서 걸어서 쳐돌아다닌다 하던데. 아, 이건 좀 해명의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왜 그러셨어요? 아, 그리고 그 네. 이후에 저랑 그 숙소에서 술 한잔 했는데, 예. 저를 또 시키더라고요, 해보라고 또. 아, 새벽에. 아, 촬영이 아닌데. 네, 새벽에 숙소 복도 가는데, 쥐가 같이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안 한다고. 대박이다, 한 번만 예. 해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아, 하셨어요 그걸? 네. 그러니까 그 현장 와가지고 제가 이거 뒤지게 먹었어요. 스탭들한테. 예. 잘 자고 있는데 피곤하게. 그러니까 그
내가 이러려고 스텝했냐 그러면 자괴감 든다 그러면 감독님 이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술 취하셔서 네 일단 술 취해서 그런 거 맞고요. 예. 그 두 번째 설 선배님한테 이제 숙소에서 시키는 거는 예. 그 촬영이 끝나고 설 선배님이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그 이따가 새벽에 끝났는데 간단하게 소주 한잔 먹고 끝내자라고 해서 술을 먹었는데 그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가벼운 잔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을 몇 시간 앞두고까지 아침까지 먹게 된 거예요. 네, 네. 도저히 배우도 취해 있고 감독도 취해 있는데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선배님이 현장에서 가장 형님이시니까 형님 그 촬영 시간을 조금 미루는 걸 형님 명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설 선배님이 배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감독이 해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불안당이시네 지금도 폭로를.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늦췄어요. 핑계는 설 선배님 너무 많이 취해 있다고 한 다음에 증거를 남겨요.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저희 조연출을 맡은 친구가 저도 많이 취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별로 취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숙소 앞에 가가지고 설 선배님한테 선배님 여기서 소리 한 번만 질러주세요라고. 아, 그것도 다 저거 약간 큐시트 예. 상의 시나리오였구나. 그래서 선배님 소리를 지르고 왜 스태프들이 선배님을 욕할 때 저도 같이 욕했어요. 야 진짜 이 영화 속 캐릭터 같은 어떤 느낌이네요. 대박입니다. 그런다고 왔어요. 진짜 불안정이네요. 설경 씨 지금 모든 걸 이런 듯한 표정이시고. 알겠어. 여기까지. 임시환 씨도 혹시 이 자리에서 감독님에 대해서 감독님의 어떤 불안당스러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감독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끄는 감독님이 이제 상업 영화는 이제 두 번째인가요? 이제 두 번째. 나의 PS 파트너 이후 두 번째. 네, 그래서 나의 PS 파트너가 처음이고 이제 두 번째인데 그 불안당의 뜻이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인데 벌써 칸 초청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감독님이 불안당의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땀을 흘리지 않고 두 번 만에 칸으로 다른 분들보다 이제 땀을 흘린 시간이 좀 적은 거죠? 예. 네. 어떤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땀을 좀 밀도 있게 흘렸다. 알차게 그냥 선택과 집중으로. 네. 아 임시환 씨는 진짜 그 현수처럼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 토크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전혜진 씨도 예 우리 또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신가요? 저도 뭐 딱히 감독님 그런 건 없고 제가 다 술들을 좋아해서. 네. 그냥 그래도 다음 날 촬영이 있는데 그래서 아 좀 드시도 괜찮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네네. 그러면 자기는 아침에 잠깐 찍고 낮에 점심때 꼭 자고 있어요. 촬영장에서 배우보다 네. 더 늦게 네, 나와서 그냥 주무시면 되니까 자기는 근데 우리는 얼굴이 붓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잘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해서 그럴 때 예. 보면 되게 얄밉죠.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 떡하니 술 마시고 예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어찌됐건 뭐 이런 미움을 받으면서도 멋진 영화를 만들어주신 진정한 불안당 변 감독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원체 또 고생한 만큼 또 팀워크 좋으셨기 때문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명장면 토크 진행해봤고요. 두 번째 코너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저의 질문이 아닌데 여러분께 마이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방금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불안당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뭐 블록으로 나누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도 각각 뽑아서 배우분들의 이 티셔츠와 스틸 엽서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오시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네, 질문해 주시고 마이크 드리고 저희가 선물까지 드릴게요. 자, 한번 주세요. 동정사복 입으신 분인데 세 번째 줄입니다.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다섯 분만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네.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으셨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읽으셨을 때 아, 이 작품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먹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질문 드렸습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 나도 연애가 좋겠다 해야 되겠다. 진짜로 조금만 봐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배우분들이 있고 끝까지 다 읽고 막 고심 끝에 하는 분들도 있고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배우분들마다. 되게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고 재밌는 질문. 되게 참신하고 좀 궁금하긴 하네요. 김수현 씨 어떠셨어요? 아니 뭐 숙소잖아요. 김수현 씨 생각하려고 만드셨구만. 생각을 해. 아, 그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기억나시죠? 시나리오 처음 받아들이셨던 순간. 예. 근데 저는 시나리오를 끝까지 읽고 시나리오가 별로 재미없었어요. 아, 처음 봤을 때는?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감독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과 이해가 안 된다. 감독님도 되게 열려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시고 아 그러면 3주 후에 만나자. 다시 그 시간을 가지고 3주 후에 만났어요. 그랬는데 다른 시나리오가 됐어요. 아, 김현 씨 의견이 반영된. 네, 제 의견도 반영됐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뭐 소위 말하는 이런 남자들 막 카페 영화 이렇게 평범하게 안 찍을 거다 이렇게 약간 만화처럼 뭐 이렇게 찍을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듣고 아 그때서부터 확 느꼈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 글로만 봤을 때는 별로 못 느꼈다가 그렇게 네, 감독님을 만나고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와닿지 않았으나 감독님과 회의 후 다시 바뀐 시나리오를 보고 확실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 자 그리고 또 이번엔 설경우 씨. 근데 그 질문에 저도 희원 씨와 비슷한데 저도 책 보고는 하겠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런 유해 영화들이 언더커버나 그리고 범죄 액션 영화들이 요새는 좀 흔한 장르가 돼버려서 이게 기시감도 느껴지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즈음에 프리즘이라는 영화가 막 크랭크인 된 시점에서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려고 만났어요. 아 근데 이제 김원 씨나 저도 비슷하게 감독님이랑 그 후에 이제 수고자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신이 있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 감독님도 오래 했다고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아 이 사람 좀 믿어도 되겠다 해서 예, 만나보고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시나리오의 어떤 팀보다는 감독님과의 어떤 첫 협업 후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됐던 그런 상황이셨군요. 좋습니다. 임시환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대본을 봤을 때는 일단 저도 끝까지는 다 봤고요. 다 보고 나서 저는 선배님들이랑은 반대로 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이 영화는 내가 만약에 안 하더라도 이런 영화가 나온다면 이 시나리오의 영화가 나온다면 무조건 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재밌게 봤었는데 저 역시 뭐 이제 보고 결정을 못 했던 게 저는 좀 현수 역을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좀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확신을 얻고자 감독님을 찾아뵀죠. 그랬는데 감독님을 찾아뵀는데 이 감독님의 의상 스타일을 보고 좀 더 확신이 안 섰어요. 죄송 말씀이지만 이게 왜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그 제가 상상해왔던 머릿속에 있는 감독님의 흔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선입견을 가졌는데 그래서 확신은 이제 매니저분께서 이게 확신을 저한테 주셨고 그렇게 해서 아니 이제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캐스팅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이 감독님과 작업을 얼마 하지 않아서 한 뭐 1주, 2주 그 정도 크랭크인을 하고 나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아, 이 감독님은 믿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영화 속 김희원 씨 대사인데 감독님 배우분들 어떻게 감은 거예요? 어떻게 감으셨어요? 이렇게 만나고 나서 다들 바로 감독님의 얘기를 듣고 저 매니저 첫인상 매니저 뭐라고요?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예.
아무튼 그 제가 워낙 다들 팬이었어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다고 철 선배님 만나서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는 그 제가 진짜 막대터거든요. 그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배님은 아 믿어도 되겠다라고 지금 해주셨는데 좀 과했나요? 예, 저는 그냥 막 뱉어놓고 다음날 후회했었거든요. 아 내가 너무 막 얘기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날 문자를 주셨어요. 새벽에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운명이에요 운명. 예, 그러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 시원 씨 얘기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저에 대한 신뢰감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 저는 촬영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믿고 있는 줄 알고 리액션을 듣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촬영 초반인데 제 리액션대로 연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임시현 씨가 촬영 전에 그 대본을 보다가 새벽 3, 4시에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고 전화기를 대고 이거 이씨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연기를 막 했대요. 연기를. 3시에? 네, 그래서 되게 열정적인 배우라고 임시현 씨는 네. 꽂히면 또 해봐야 되고 감독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감독님이 못 믿어봐서 해봤다고 자기가 열정적인 게 아니고 처음에 뭐 꼭 그런 타기보다 예. 아 불안당들입니다 불안당들이 가자 그냥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혜진 씨도 궁금한데 좀 이런 스케줄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이너스가 되는 저희는 그 홍보를 하러 갔는데 홍보가 안 돼요 오히려 이게 홍보입니다 예. 영화에 어떤 이상한 얘기하고 관통하고 예. 전혜진 씨도 시나리오 처음 받으실 때 기억나시죠? 이 세 분들과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노이즈 마케팅인데요? 노이즈 마케팅 근데 뭐 저는 불쌍해 보여요 네 뭐 우선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영화에서 이 여자 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정도의 그 에너지를 가진 역할이 없었고 네. 그리고 저한테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감사했고. 근데 이제 감독님은 얘기하면서 저는 조금, 이분도 저랑 같이 우리가 계속 봐오던 그 여자, 형사, 뭐 악당을 잡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뭔가 다른 거를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대본으로 봤을 때보다 감독님과 그런 부분을 지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믿어야겠다. 이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감정 확신을 가지고.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아무튼 질문 주신 분 그리고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배우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받으셨나요? 예, 선물 주셔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설경구 선배님한테 시나리오를 처음 드렸을 때 경구 선배님이 저한테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었고 저는 없는데요 라고 아 예 되게 의외의 답변이고 초유의 답변인데요? 예 그리고 제가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서 선배님이 그걸 하나 거짓말로 만들으라고 거짓말을 안 해요? 만들어는 놨어요 만들어는 놔서 뭐 열심히 그런 인터뷰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인터뷰가 계속 똑같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없는데요 라는 솔직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냥 굳이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재밌다고 해주시고 동료들한테 재밌다고 해주시고 해서 야 좋다! 네, 예. 그게 제 메시지입니다 좋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이게 진심인 거죠 재밌는 영화를 그냥 선사하고 싶었을 뿐이다 예 좋습니다 충분히 재밌었으면 그 메시지가 우리 전달이 된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깐에서도 그래도 모범당 하나 정도 좀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물 저희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제 두 분의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쪽이랑 이쪽 네. 지금 이게 플랜카드 흔드시는 분 네. 마이크
발표 전달해 드릴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 다 받고 싶은데, 예, 다섯 분으로 저희가 좀 한정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엄청 이제 심오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이 영화에서 지금 제목이 불안당이잖아요. 각자 이제 모두가 다 나쁜 놈이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그리고 이제 얼만큼 이제 관객이 보실지 예상하는지 혹시 공약이 있는지 여쭤보시죠. 아, 그러니까 나쁜 놈을 말할 때는 영화 속 캐릭터 중에요? 아니면 실제 보이는? 아, 캐릭터 중에요. 캐릭터 중에.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예. 아, 그러니까 뭐 관객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하느냐, 뭐 공약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주신 건데, 이건 뭐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만 답변해 주시겠고, 우선 극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나쁜 놈은 누구다? 혹은 나쁜 년은 누구다? 저희는 지금 가볍게 하는 말은 아니고 모두 배우를 얘기해야 되니까. 예예예. 예, 예. 김현 씨부터 개인적으로 누구 같았습니까? 일단 전 아닙니다. 맞아요. 아, 김현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제목에 안 어울려요. 저는 오히려 첫 팀장이 가장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아무리 직업이지만 너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게 첫 팀장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캐릭터 중에서 개인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나쁜 놈들을 잡으려면 손 아파야 되죠. 네, 그 정도의 목표 의식이 없으면 네. 지금 다 손났잖아요. 네. 그나마 제가 이제 진짜 나쁜 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네요. 첫 팀장이 보는 가장 나쁜 캐릭터는 누구였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근데 예. 저는 이 영화가 좋은 지점이기도 하지만 다 각자가 정말 살려고 이렇게 한 행동들이잖아요. 설득이 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세 인물만 봐도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그래도 최고의 불안당은 이 신참내기가 아닐까. 아. 현수.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현수가. 오히려 더 막 네. 화날 것 같고. 네. 예. 조현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제일 불안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 네, 제일 나쁜 사람. 저도 역시 그 청팀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이게 그 선배님 누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 지금도 현존하고 있을, 그렇다면 영화에서 현존하고 있을, 생존하고 있을 개가드 쪽? 아, 예. 그쪽은 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아, 훌륭한 답변입니다. 네. 제가 답변해요. 네. 좋습니다. 서정부 씨께서는 어떤 캐릭터? 전 팀장. 아, 왜 극 중에서 대립하다 보니까 예, 농담삼아 이제 팀장이라고 많이 봐요. 농담 아니에요? 뭐 임시현 씨가 저한테 안 보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렇게 처음부터 다 기획하다 보니까. 예. 아, 좋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 중에 누가 제일 불안당인가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뭐 관객분들 공약 요거였죠? 요거 이제 다른 인터뷰를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몇만에 뭐 어떤 게 있을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티셔츠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저쪽 마지막 블럭인데 네, 우리 저기 네, 분홍 색깔 티셔츠 입으신 분 같은데 앞줄 두 번째 줄이에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분 중에 촬영장에서 가장 NG를 많이 한 NG 왕이 누구신지, 기억에 남는 NG 에피소드는 뭔지가 좀 궁금하고.
예,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 NG 누가 제일 많이 냈냐고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분량이 많은 분들이 NG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설경우 선배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기회가 제일. 아, 기회가 제일. 저 아니에요. 시원 씨가. 인정하세요? 아, 저는 인정 못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이경용 선배님. 제일 많이 되셨나요? 네 명. 4명 중에 제가 좀 낸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이경용 선배님이시다. 이경용 씨는 언제 안 될 것 같은지 같은 거 3번에 갈 것 같은 그런. 그분의 스타일은 일단 막 질러버리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막 언제 대사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해요.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만해. 그러면 아, 재밌다, 재밌다. 예. 홍보의 새로운 신개념 같아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 가지시게 될 것 같고,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코너 가져봤고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오늘 코너 가져보겠습니다. 배우분들과 관객분들이 무대 위에서 만나서 팬서비스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 팬서비스 타임! 예, 좋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분들 관객석과 무대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불 한 당 세 글자로 삼행시를 하실 수 있는 분을 무대 위로 선착순으로 10분 정도 모셔서 5분 정도만 팬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경호팀 조금만 도와주세요. 한 분, 두 분 뛰지 마세요. 제 옆으로, 제 옆으로, 제 옆으로. 제 옆으로.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그냥 삼행시 생각하고 나오신 거죠? 막 나오신 거 아니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열한 분입니다. 예.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분은 꼭 팬서비스 해드려야 되겠다는 분은 각각 뽑아주시면 돼요. 그럼 총 다섯 명이 선정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한 분씩 자리해주세요. 옆으로, 제 옆으로. 나는 이제라도 자신 없다 하시는 분은 내려가 주세요. 얼굴 봤으면 됐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너무 할 거야. 네. 쉼호흡 하시고, 네. 공항 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오셨어요. 자, 네. 불! 불가능이야. 한! 저 청불 청한다. 당! 당장 내려가세요. 5월 17일 되게 못 보였다. 결승 진출이에요. 결승 진출. 잘했어, 잘했어. 그럼 두 번째 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만 소개해볼게요. 네. 자, 불. 불안당이 처음에 칸에 간다는 건가요? 한.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당. 당연히 천만 경리 당당. 일단 결승 진출. 왜 숨으셨어요? 괜찮아요. 예. 점점 갈수록 더 숨으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불! 불안당은 한 번만 봐도 재밌다고? 당!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결승 진출. 다 결승 진출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가겠습니다. 불! 불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영화. 한 영화를 추천합니다. 당! 당연히 불안당입니다. 천만 번째 파이팅! 아, 진짜 결승 진출. 서로 상의를 하셔서 한 분 뽑아주시면 돼요. 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불! 불안당은 한! 한국 최고의 영화다. 당! 오세요.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진출이다, 계속 진출. 오케이. 자, 불! 불만 있는 모든 자들이여! 당! 한 번만 보실 겁니까, 이 영화? 당! 당장 평점 100점, 10점 주세요. 좋다. 이분, 유력해요, 유력해. 자, 불! 불안당 1당 100원으로 뽑혀서 한! 한 번 사는 인생 불안당 1당 100원으로서 당! 당당하게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뒤로 돌려서 창피해. 앞으로 좀 앞으로 보실게요. 자, 불! 불꽃 같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 덕분에 한숨만 나온 일상 속에서 당 충전하는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와요, 좋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머리 파마 잘 되셨네. 당당이란 무엇? 한! 당당하게. 아, 한! 한계란 없어. 당! 당당하게 칸으로. 오케이, 자, 당당하게 절로 가시고요. 예. 자, 마지막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실게요. 예. 자, 불! 불안한다는. 한! 한국에서? 당! 당당하게 칸에 간 영화니까 화이팅 하세요. 아, 좋습니다. 자, 자, 여러분 계십니다. 일단, 조금만 이쪽으로 모셔볼게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발표하시면은 가운데로 나와주셔야 돼요. 조금 안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감독님, 어떤 삼행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뽑는 팬서비스 대상자? 예, 첫 번째 분 할게요. 첫 번째 분. 당첨. 좋습니다. 잠깐 감독님 옆에 잠깐만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전혜진 씨 기억나는 삼행시 있어요? 목소리 크셨던 분, 아까 이분이야, 맞아, 이분. 오케이, 당첨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K-POP 스타도 아니고 임시만 씨. 정말 죄송한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임시만 씨를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있다 하시는 분. 오케이, 갈게요. 뭐라도 해봐야 돼. 당첨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분 당첨.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설경구 씨께서 기억나는 삼행시 있어요? 아니, 없어요. 다 까먹으셨어요? 저도 다 잘하셔가지고 그냥 다섯 번째 분 어디 갔죠? 아, 다섯 번째 하셨던 분 모르겠어요. 오빠는 테이블 돌려봤습니다. 미디어 판독 안 되죠? 예. 그러면은 혹시 영화 속 대사 성대모사가 가능한 분? 오케이, 성대모사 가능한 분. 자, 설경구 씨 오케이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울었냐, 씨발놈아! 우리, 생기는 거 없죠? 괜찮으세요, 선배님? 당첨. 이거 김희원 씨 대사인데. 너무 어떡해. 그게 기억에 남았나 봐, 그 대사가.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영화 속 대사 흉내내기 할까요? 영화 속 대사 성대모사. 오케이, 일단 두 분 중에 한 분 뽑아줄게요. 어떤 대사지? 안녕하세요. 해도 돼요? 하세요. 난 존나 에이, 그래. 아니, 대사를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 센터를 너 붙여. 또 어디 계세요? 아까 한다고 하신 거예요. 욕은 욕이에요? 아니, 오케이. 누구 대사예요? 임시원 씨 대사, 오케이. 날 말렸잖아. 그래요, 자, 조금 더 김희원 씨, 조금 더 잘했던 분 한 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 작은 친구야, 그리고 날 말렸잖아. 예, 두 개 중에서. 작은 친구. 오케이. 아쉽지만 여섯 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가까이서 보신 걸로 만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팬서비스 타임, 불금이란 팬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배우분들 실례가 안 되면 잠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관객분들도 한 분씩 이동하시면서 뭐 악수나 허그나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잠깐만요. 1번 감독님 해주시죠. 감독님 하기 싫으신가요? 오케이, 감독님 좋습니다. 자, 팬서비스 한 분씩 가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악수. 잠깐만요. 한 분씩. 악수. 호구하셔도 돼요. 마음에 드는 공간 호구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호구가. 김혜연 씨. 아, 한 분만 호구하세요. 한 분만. 기회 드릴게요. 단 한 분만. 안 돼, 팬들이 안 되는 거야? 하세요. 기회.
작가번호 2번 팬서비스 시작합니다. 아 하세요. 네. 자 감독님은 일단 좀 약간 기본으로 박수를 하시고. 아 뭐 셀카 셀카. 아 오케이. 아 셀카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임시완 씨 허그.
영화를 보기 직전에 분들과는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본분들과는 처음 대화한 적이 되게 뜻깊었고요.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기를 굉장히 속으로 바라면서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여러분들과 배우분들이 다 같이 사진을 찍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무대 끝쪽에서 우리 관객분들을 등지고 쓰셔서 직접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정리될 시간 조금만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고 계신 플랜카드 있으시죠? 머리 위로 들어주시고요. 네. 이 사진은 뭐 공식 페이스북이라든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예쁜 포즈와 표정으로 불안당의 대박을 함께 기원하며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공식 포토그래퍼분들 그리고 우리 취재진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배우분들이 자세를 좀 숙이시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